지난 7월 22일 미국 캘리포니아 팔로알토 지역에서 재미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. 17세 소년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한 집에 침입한 것이죠. 지난 7월 22일 오전 12시 30분쯤 한 10대가 주택에 침입했는데요. 그는 자고 있던 노부부를 깨웠습니다. 왜 그랬냐고요? 와이파이 좀 달라는 거였습니다. 웃기죠? 당연히 이 노부부는 이 10대 소년 때문에 틀니가 빠질 듯 놀랐습니다. 쫓겨난 이 소년은 달아나려 자전거까지 훔쳤다고 하는데요. 즉시 이들은 경찰에 신고를 했으며 이 소년은 즉시 붙잡혔다고 합니다. 이 소년이 아직도 미성년자라 경찰 측은 그의 신원을 밝히지 않기로 했지만 이 이상한 소년은 아직도 혐의를 받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. 이 소년과 와이파이 나눠 쓰실 분 계신가요?